Hello everyone. 오늘은 6과 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34, 134쪽이 되겠습니다. 134쪽. 그 테라코타 솔저스, 그 중국 진시황 시대의 병마용 이 조각들에 대해서 마저 할게요. 일단 134페이지는 사진부터 보시면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그 뭐냐? 군대 모형들이 있죠. 사람 모형들이 있죠.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 키만하다고 하네요. 190cm 정도라고 해요. 엄청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얼굴들도 여기 지금 얼굴이 있는데, 장군의 얼굴이 있는데요. 얼굴도 개개인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각자 다르대요.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다 질끈 묶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얼굴이 없는 그런 모형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런 거대한 그런 군대들이 왜 진시황 무덤 옆에 이렇게 놓아져 있는지, 왜 땅속에 묻혀 있는지, 고유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단어 한번 볼게요. Imitation. Imitation. imitation 하면은 뭐 모방 또는 모방품 뭐 이런 뜻이죠. imitate 하면은 뭐 모방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Distinct. Distinct. distinct 하면은 뭐 뚜렷한, 뭐 분명한, 구분이 되는. Spirit. Spirit. spirit 하면 정신, 영혼 이런 뜻입니다. 정신 또는 영혼. 자, 그러면은 책상이 어질러져 있어가지고 자, 한번 들어볼게요. There were imitations of what the vigorous royal guards would have looked like in those days. The soldiers' hair was pulled back in a tight knot, and their real weapons were still extremely sharp. More amazingly, each soldier was a distinct artwork, each having a unique face and emotional expression. They even wore different uniforms, showing their ranks in the army. Why would there have been such a magnificent army buried under the ground? Archaeologists think that Qin Shi Huang, 259 to 210 BC, buried these statues near his tomb so that they would protect the tomb from enemies and his soul from evil spirits. However, texts and records from that time have never mentioned this huge army. So why and how he kept the army secret still remains a mystery. 자,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그들은 여기서 대인은 이제 warriors를 말하는 거죠. 그 병마용은 were imitations, 모조품이었습니다. of what the vigorous royal guards. royal guards는 이제 뭐 호위대, guard가 이제 지키는 사람이죠. 왕실의 호위대인데, vigorous 하면은 뭐 용맹한, 뭐 활달한, 힘이 넘치는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용맹한 그런 호위무사, 호위대가 would have looked like 보였을 in those days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what does it look like 하면 뭐 어떻게 생겼어라고 우리가 의문문이죠. 그래서 what someone 뭐 look like 하면은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용맹한 호위문사의 모습 에 대한 그런 모조품이었다라는 거죠. 그대로 묘사를 한 것이었다. The soldiers' hair, 군사들의 머리카락은 were pulled back, 이렇게 당겨져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위로 묶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뒤로 묶여져 있었어요. In a tight knot. 엄청 뭐 단단히 묶여 있었다라는 거죠. knot는 이제 뭐 매듭이란 뜻도 있고, 뭐 올림머리 뭐 이런 뜻도 있어요. 머리를 들어올려서 이제 뒤통수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묶어낸 거. 그래서 단단히 이렇게 묶여 있었고요. And their real weapons, 그들의 진짜 무기는요, were still extremely sharp. 여전히 extremely, 매우 sharp, 날카로웠다라는 거죠. More amazingly, 더 놀랍게도, each soldier, 각각의 군사들이, each는 이제 단수 취급이죠. Each soldier was, 였습니다. A distinct artwork. 독특한 예술품이었다라는 거죠. distinct 하면은 이제 뭔가 다른 것과 구분되어지는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기, 이게 뭐 모습들이 다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콜론이 있죠. 콜론은 이제 이 문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분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거야. It's having a unique face. 각각의 얼굴이 unique face, 특유의 그런 표정이 있었고, an emotional expression, 감정 표현도 있었다라는 거죠. They even, 그들은 심지어, 그것들은 심지어 were 입었었다. Different uniforms, 다른 제복들을. Showing their ranks in the army. 군대에서 ranks, 그들의 계급을 보여주는. 그래서 showing은 이제 현재 분사 ing가 붙어서 이렇게 꾸며주죠. 동사의 ing가 붙어서 뭐뭐 하는 형용사적 역할을 하는 현재 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다른 제복들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Next one. 자, 그러면 자, 그다음 문장은 why? 그러면 왜 Would there have been such a magnificent army buried under the ground? 자, 왜 there have been 이제 there is there 아예 이제 현재 완료형이죠. 왜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러한 magnificent 하면 웅장하냐, 그죠? 그러한 웅장한 군대가 왜 거기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have been 현재 완료 있어 왔던 것일까요? Bury 하면은 bury 하면은 뭐 묻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묻혀 있었던 걸까요? Under the ground, 그땅 아래에라는 뜻이죠. 보자. 왜 지하에? 왜? Why would there have been? 원래는 이게 문장을 좀 there have been such a magnificent 거기에 there have been. Why would there have been? 잠시만요. 이게 문장을 따져야겠네. 다시 선생님 이거 해석 이거 한글 보고 헷갈렸어요 순간. 다시 여기 보면 why 그 다음에 there have been 있죠. There is there are 그러니까 뭐 있다에 이제 have been PP형인데 그러니까 왜 있었던 걸까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평소문으로 막 바꾸면 there would have been 있었다라는 거죠. 있어 왔다라는 건데 뭐가 있었냐면은 그러한 웅장한 군대가 있어 왔던 건 걸까라는 건데 여기서 지금 또 ED가 있잖아요. 이거는 뭘까라는 순간 선생님이 이거 해석 보고 이게 또 수동태인가 했는데 이건 이렇게 꾸며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하에 땅 아래에 묻혀있는 그러한 웅장한 군대가 왜 있어 왔던 걸까?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대어를 이제 유도부사로 뭐 there is there are처럼 이제 뭐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대어이 온 거고요. 그래서 뭐 이까지만 봐도 왜 그러한 군대가 그동안 있어 왔던 걸까라는 건데 어떤 군대냐면은 지하에 묻혀 있는 뭐 이러한 문장 구조인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Archaeologists 하면은 고고학자들이죠. 고고학자들이 생각합니다. that 이하의 사실을. 그래서 여기서 that은 목적어를 이끄는 명사절 that이죠. 여기서부터 뭐 이까지가 think의 목적이네요. 고고학자들은 that 이하를 생각합니다. 이게 뭐 진시황이죠. 진시황이 buried these statues. buried 묻었다. 이 유물들을요. near his tomb. 툼이 이제 무덤이죠. 그의 무덤 근처에. 그러니까 진시황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So that 그래서 그 병사들이 would protect the tomb 그 무덤을 지킬 거라고 from enemies 뭐로부터? 악뭐 적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영혼을 evil spirits 악령으로부터 지킬 거라고 지키기 위해서 자기 무덤 옆 근처에 이렇게 이런 그 병사들을 놓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문법을 보시면 so that이 나오죠. so that은 목적을 나타내는 절을 이끕니다. 그래서 뭐 주로 뭐 학습에 보면은 뭐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진시황이 이러한 유물들을 자기 무덤 근처에 묻었다.
뭐그그 병사들이 자그 무덤을 지키게 하려고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선생님이 방금 한 것처럼 그래서 뭐뭐 할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 그래서 뭐뭐 할수 있도록 어쨌든 so that은 앞에 문장의 목적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so that이 붙어 있으면 근데 만약에 so와 that이 떨어져 있으면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있다 뭐 그런 의미죠. 그거는 문법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짚어야 되는 게 수거. Protect A from B. B 하면은 A를 B로부터 지키다라는 뜻이죠. 그 무덤을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A from B 병렬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Protect 하고 지금 이제 병렬 수거예요. 병렬을 하고 병렬 구조예요. 그리고 또 영혼도 악령으로부터 Protect. 자, 넘어가서, however, 그러나, text and records, 문건이나 그런 기록, from that time, 그 당시에, have never mentioned,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This huge army, 이 거대한, 군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기록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so, 그래서, why and how? 왜? 그리고 어떻게 he kept the army secret? 그 군대를 keep something secret 하면은 비밀로 간직하다라는 뜻이죠. 왜? 그리고 어떻게 그 진시황이 이 군대를 비밀로 유지했는지는 그래서 요까지가 문장의 주어인 거죠. 요까지가 뭐뭐은는 해당하는 주어. 어떻게, 왜 그가 이 군대를 비밀로 간직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remains,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럼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Why would Qin Shi Huang bury the terracotta soldiers in his tomb? 자, 왜 군대를 무덤에 묻었는가? Why에 해당하는 부분, 있었죠? 뭔가 추정되는 부분을 쓰시면 돼요. 자, archaeologists가,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추정한 부분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next one. Are there any texts or records about the terracotta soldiers in China? 문건이나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했나요? 아니죠. No,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the king kept the army a secret. 그 비밀로 유지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